올라갑시다 이제. 올라가야지. 어차피 저기 사단 이 사단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저 마들도 함부로 못 움직여. 괜히 움직이면 털릴 걸 아니까 지들도. 물러나가. 우리 매복이 나고 있자고. 저 마들 넘어오면 바로 대응한다. 제 앞에는 안 나가요 장군이 버티고 있다. 우리 BM 조선의 머리야 총력군 대장 안 나가요 장군님께서 여긴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동부상륙작전 도쿠가와는 멸망했습니다. 사도를 점령함으로써 도쿠가와 세력은 작살났습니다. 아주 그냥 풍비박산으로 멸망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쪽에 다케타 미친 다섯 부대를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이 적은 병사는 택도 없을거라고 생각해. 이런 정신나간 놈들. 일단 이거 하면은 렉 걸립니다. 이거 하면 렉 터져요 진짜. 농담하면 렉 터져요.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 생각할까? 할까 자동전투로 돌릴까 생각중이야. 하면은 이거 적어도 전투 1시간 잡습니다. 아마 이거 전투 1시간 동안 될 것 같거든요. 보자. 이거 전투 시작하면 1시간 11시대 오케이.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번에 자동 갑시다. 이겨라! 그렇지! 야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본전이야. 자 1시간을 이득을 봤다. 우린 아직 상륙작전을 보지 못했어. 옛날에는 3만 정도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제 컴퓨터에 뭐냐 용량이 많았다면 그렇겠지요. 제가 지금 하드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제일 첫번째 게임 뭐냐 컴퓨터 새거 뽑았을 때하고 지금 때하고는 틀리죠. 지금은 중고인데 가문이 좋은 컴퓨터도 중고가 되고 나이를 먹고 죽는 거다. 저 니카오 미친놈들은 오늘 또 깝치는구나. 내가 하나 얘기하지. 나의 우리 BM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이 너희들을 밀어버릴 것이다! 농담 아니라 진짜로. 저 신미친 도쿠가와 새끼들은 정신 나간 놈들이지. 이거 왜 정신이 나갔냐? 당연하지. 옆에 진압대가 흔히 버티고 있어. 여기서 하도 반란이 많이 나서 뭐냐 상시 뭐냐 지구대가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쓸어버리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전쟁 맞바지를 장식할 BM 뭐냐 BM군 휘하 정예 강습단 저기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자랑스러운 우리의 뭐냐 13사단 13사단이 그러니까 부대명이 아니에요. 13개의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 본토에 내리는 순간 일본은 불바다가 된다는 전설의 부대 한 사단 더 편입해서 13사단 완료시킨 다음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병사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 배도 아직 다 준비가 덜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데모를 해도 꼭 군부대 옆에서 하네. 이런 거예요. 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모를 해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바로 옆에서 하네. 뭐지 저 미친놈은. 저 친구는 뭐하는 친구야? 저 친구 저거 안되겠구만. 왜 그래? 그러다 다쳐. 다치면 마음 아프고 부모에게 불효다. 알겠나? 다치면 안 되는 거야. 상륙은 오늘 안에 가능한가요? 오늘 안에 정비는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비는 100% 오늘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진열 다 세워놓고 전투한 거 큰 게 치고 오늘도 아마 방송이 끝나지 않을까. 이제는 내연 또 할 수 있어. 이제 하도 많은 전투 하도 많은 전장을 누벼봤기 때문에 이제 내연이 가능해. 오늘 뭐하고 어떻게 끝날지.
농담 아니라 진짜 이제 내연 또 가능합니다. 아주 이제 어마어마한 경지에 올랐다. 두 부대 하나로 합병하고 하나로 합병 합병 됐어. 나는 수많은 전장을 누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단 저거 잡고 보자. 뭘로 선치기를 할까? 그냥 가가 밟고 오는 게 낫겠지? 나 그냥 가가 폭삭 밟고 오자. 제라툴 비엠! 일단은 목적지는 저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뭐냐 동부전선이고 지금 현재 동부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여가 해결되면은 이제 우리는 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륙 목적지는 저기야. 제일 끝! 이곳! 이곳! 사다나! 토호쿠 서해 쪽! 토호쿠 서해 여기다가 13개 사다나를 쫙 내려서 밀고 갈 거예요. 밀고 여기 위에 정리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야. 그리고 야들은 이제 또 지원부대 받았으니 올라갈 거고 그럼 중간에 여기 있던 다케타 그 5개 사단은 개작살이 나겠죠. 그런 겁니다. 일단 또 도전. 멈춰라! 너 세 번째 오잖아! 또 왔어! 아 나! 뭐야 이거! 원나우스로! 바본가? 뭔 놈이 암살 전혀 못한데? 저건 문제가 있는데? 항상 저기는 사격 사단이 있어야 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사계 사단이 지키고 있어야 돼. 오케이 좋아. 준비가 됐나? 야 빨리 배 뽑아. 배 뽑는데 하루종일 걸려. 자 4턴 남았습니다. 그냥 턴만 빨리 돌려갖고 정비하고 바로 가자. 저런 빌어먹을 선동자 놈들! 날 장수를 꼬시다니! 하지만 실패! 시모스케! 시모스케 정성을 발판으로 삼아 다케타 머리 동부정선을 어느정도 좁힌 다음 이제 작아진 길목을 이용해서 착착착 올라가면 다케타의 뭐냐 오개사단의 대군도 의미가 없겠군. 꺼졌? 좋아 이번엔 널 암살해주지. 간다. 더 어렵네. 야 솔직히 61%인데 성공 좀 해라. 검은 갑옷이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여기 여자라니? 오바가 말이야. 왕년에 좀 잘나갔단게? 아니! 이번에 암상 성공인가? 일단 경비는 처리했고 하이빔! 오랜만에 기내시 한건 하나? 희생! 한건 하나? 아니! 잠시만 이거는 뭐냐 차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아니! 오, 아니, 좋았어. 아주 훌륭했다. 오케이, 암살. 아주 훌륭하군. 도대체 뭘 쳐보려는 거야, 양반들이? 그만해.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어린애들은 보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숙청당하고 싶소. 내 동무, 정치범으로 가고 싶소. 안 되겠구만. 자, 집어넣고. 신기전 집어넣고. 정통도감 준비. 야들 저쪽에 위에 한 사단이가 합류하면 끝났다. 끝났네. 대충 생산 다 됐고 이제 출동 준비가 끝마쳐졌네. 이제 우리는 나가면 되겠구만. 아주 훌륭하군. 옛날에 막지 않고 저한테 보여주셨으면서? 그건 옛날이요. 뭐야? 저 다케타 놈들이 저 뭐냐 극한 캐리를 하고 댕기시는구만. 내가 저 스치우리라 시모스키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저 스님이 또 나 뭐냐 새치 뭐냐 혀로 우리를 꼬시려고 들은군. 꺼져라. 우리는 절대 단결이다. 어디서 성동가 따위가 다케타가 뭘 망하면은 저 스님들은 어떻게 하려고. 다케타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냥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일단은 이번 턴에 밀어야 될까. 와 진짜 이건 위풍당당하다 진짜. 뭐야 아 전마가 또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했구만. 세금 수준 마이너스 4 전체적 세율 효과라고. 세금 지워. 여분의 식량 92. 기타 뭐야 이거. 황폐야 비경식 종교 이런 창놈의 기독교가 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저런 정신나간 기독교가 왜 들어오는 거야 여기. 아니 대체 여기에 기독교가 왜 들어오는 건데. 뭐 먹을 거 있다고. 야 진압해. 가라 눌러버려. 오케이. 역시 말 안 들을 때는 뭐냐 군사력이 최고지. 세금 받아라. 이단이다. 봅시다. 좋아. 저 본성 밀고 일단 일단은 사단 한 두 개가 저 본성을 밀어버리고 어디서 나갈 준비를 하자고. 저건 뭐야. 야 당장 친다. 저기 오케이 당장 치고 군마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 있어. 저 사단들 안 쳐야 되나? 이 근처에 우리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요인이 없어. 뭐야. 아 나 미치겠네. 기네샤를 와자꾸 집어넣는 건데. 기네샤 또 갖다 집어넣었네. 또 조선 저 본토에서 또 와야 되잖아 배 타고. 아우 저 빌어먹을 놈들. 일단 차급 3류에서 3개 사단 만들고 총 13개 사단으로 저기 일본 본토로 진군한다. 알아 들었나? 대기 얘마들은 보충돼. 야 배는 언제 정도. 오케이 2턴 준비 끝났구만. 2턴이라 자 그러면 전주를 시작합시다. 일단 첫 번째 상대로는 딱 이게 적당해 보이네요. 밀어버려. 유장군 조장군 저 성을 우리의 BM조선의 영토로 다시 뺏어오라. 야 성도 좀 애나네. 이 전체를 이 전투를 그냥 끝낼 생각은 없거든. 태우 없앨 거거든.
진군 준비. 난 저 성을 그냥 터트릴 생각이 없도다. 이 성을 찢어버리겠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찢어버리겠다. 우리 비행굴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그냥 찢어버리겠다. 가자, 저곳을 불바다로 만들러. 아따, 아주 그냥 장팡에 모여있네. 숫자 봐, 왔다! 하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병사들을 점화이나 끌고 온 거지. 점마들 때문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진압대! 이만큼 끌고 왔고요. 일단 이게 한계 4단급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보험으로 하나 더 끌고 왔어요. 또 한계 4단을.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근데 옛날보다 그래픽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아닌가? 도와줘요, 세스코! 벌레들을 잡아줘요! 일단 들어올 때까지 좀만 기다립시다. 괜히 건드리면 또 끼어서 안 들어와. 마이 로드!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이 얼마나 굉장한 수인가? 뭔가 더 좋아진 것 같죠.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뭐야? 일본놈들 움직이나 설마?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어떤 성이건 뭐 문제가 없긴 해. 어떠한 성이든 퍼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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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들도 나름대로 이제 대비를 하는구만. 자, 가자. 먼저 대기하고 있자고. 오케이, 이동. 가자! 자, 일단 야들은 해결됐고, 그 다음, 그 다음은 좀 뭐냐, 문제는 야들인데. 니들도 가자. 삼박하게 적을 뜯어먹으러 가자. 이동! 자, 성포위전을 시작한다. 전군, 진군! 갑사. 다케타라는 바퀴벌레는 저번 전투에 3만이나 보내놓고 6만이 더 생겼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왜 배로 내려가죠? 대마도 정벌, 스시마 정벌 끝났습니다. 대마도는 모르겠고 스시마는 정벌했어. 스시마는 우리가 쳐들어올 때 첫 번째로 터트렸던 섬이야. 헌병대! 저 미친 채팅창을 정리하라! 아, 스시마가 대마도요? 그렇구만. 내래 동무 헌병대를 불러서 그 뭐냐 채팅창을 정리하기 전에 조용하라. 그래, 다른 방송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헌병대란 게 있기 때문에. 모바일 BJ니까. 모바일 BJ는 베스트 BJ 같은 훈장이에요. 훈장, 메달이에요, 메달. 그냥 넌 모바일 게임을 했으니 받아라 뭐 이런 겁니다.
준비됐나? 아, 땀 많다? 야, 어떻게 됐어? 야, 아들도 거의 다 움직였구만. 뛰어! 와, 진짜 무슨 숲에서 불개미가 뛰어나온다. 자, 여도 준비하고 있고. 상방향 샷이, 샷이라. 훌륭하군. 그래,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과연, 전마들은, 이, 지금 뭐냐. 대마대에 놀 거 있나요? 별거 없어. 흰개미 vs 불개미. 기껏해야 반란군 때려 잡는 건데, 뭐. 불교 반란군 때려 잡는 건데, 뭐. 하,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끼켜야 반란군인데, 우리가 반란군에 죽을 짬은 아니잖아? 아병. 야, 뒤쪽 조금만 당기자. 왜 이래 뭔가 엉성하지, 줄이? 줄이 뭔가 좀 엉성한데? 이동. 여는 됐나? 오케이, 여기는 문제가 없군. 자, 그대는 어딜 가든 우리의 사전권 아니여. 어디로 도망치겠소? 전군! 자, 준비하시고. 대기. 앞에 가리나? 봅시다. 야들 그룹 하나 묶고. 아, 야들 그룹 하나 묶고. 어, 잠만. 뭔가 버그 걸렸나? 낑겼나? 설마? 느낌이 딱 낑긴 빌인데? 자, 발사! 그래, 쏟아보면 뭐 상황이 해결되겠지. 우와, 화살이다! 폭죽머리! 흡사머리 한강 분수대. 일대가 한 번에 불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아니야, 근데 항복해서 자들을 전부 죽일 생각이었어. 태초에 너희들을 죽일 생각이었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야. 그대는 죽을 것이요. 난 그대들을 쓸어버릴 것이요. 공격 개시! 자, 이번 모드의 뭐냐, 이번 모드의 좋은 점, 죽으면 피가 난다.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폐주 떴나? 오케이, 폐주. 폭풍! 양쪽에서 가리게 되면 뭐냐, 이 화살을 피할 놈들은 없다! 우와, 화살이다! 야, 땅 오늘도 신명나 죽는다! 오늘도 비가 오는, 오늘도 뭐냐, 평화로운 비행국의 하루.
평화롭군. 평화롭지 않나? 야들은 미친듯이 화를 쏠 뿐이고 자들은 미친듯이 화를 맞을 뿐이야. 그리고 죽을 뿐. 죽을 뿐. 야, 피가 아주 예술적인데? 참 평화롭구만. 참으로 정말로 평화롭구만. 야, 벌써 반틈 이상이 죽었다. 야, 근데 피는 진짜 걸작인가다. 잘 샀네. 야, 피 튀기는 거 봐. 뭔가 이러니까 진짜 있어 보인다. 피 튀기는 것까지 진짜 괜찮네요. 야, 갑자기 전부 다 실험을 하고 있어, 그냥. 전쟁이라는 생각이 없어, 이 양반들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없어. 그냥 피 튀기는 효과 보러 온 거야. 깃발에 피가 묻네. 오. 옷에도 갑옷에도 묻는다. 오. 멋있는데. 전멸. 야,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은지도 모르겠다 이제. 몰라, 다 죽은 것 같다 아마도. 피 리본잼. 막 피 쏟고 막 죽는데. 오우. 야, 멋있다. 미친, 전쟁을 멋있다고 표현할 정도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주 간단하게 적을 진압했다. 간단하군. 피쇼댐. 나중에 뭔가 폭발이 터지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단체로 막 분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야, 화살 박힌 거 봐. 위에 화살 박힌 거 봐. 건물 아니라 행복해요! 재밌는 거 발설! 화살! 나왔다. 야, 저 친구들 나왔다. 불화살 쏘니까 나오네. 그렇지. 다시 한번 오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어디인가? 공격!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중. 왔다, 잘 죽는다. 빠른 죽음. 우리는 그대들에게 빠른 죽음을 선사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승리! 빠른 죽음을 선사해 줄 수 있다. 부르이춤. 생각보다 잘 죽는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승리. 와군 2명, 적군 9699명. 몰살. 그 다음 뭔가?
그 다음 다케타 잔당을 때려잡은